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완도군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립난대 수목원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기후변화 및 식물상 변화 연구 등 산림생물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남북권에 조성하는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도 수목원 일대 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자해 시설들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거제와 함께 선정돼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난대숲의 개념과 우리나라 난대숲 현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수평적 산림 식생대는 한대림, 온대림, 난대림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난대림은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 그리고 일월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 그리고 연간 평균 강우량은 1300에서 1500mm 정도 되고요. 북위 35도 이남 지역에 있는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 상록 화렵수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난대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난대림이 생육 가능한 면적은 전 산림 면적의 약 0.8%에 해당되는 1만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92%가 전라남도에 있고 또 완도에는 35%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난대림의 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대림은 가장 많은 것이 상록 혼효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가시나무림 또 종가시나무림 이어서 이제 구실잡밥나무림 그리고 후방나무림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난대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개념이나 또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현재 완도에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난대 수목원의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신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난대 수목원 조성 사업은 산림청에서 100%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아일대종 그리고 난대림 식물 정도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 남부 지역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제 난대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난대림은 온대림과 다른 독특한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면적에 자라지만은 조형 다양성이 매우 높고 또 수목이 빨리 자라면서 또 임산물의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예성이 강해가지고 경관 보존과 환경 대책 차원에서 숲 조성에도 매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그 난대림 복원이라든가 또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난대숲은 오랫동안에 남벌이라든가 또 도벌이라든가 그런 인위적인 괴란 행위에 의해서 원령은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일부 지역의 사찰림이라든가 또 당숲이라든가 그러한 곳에서만 원령을 겨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난대 숲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국립난대 수목원이 유치됐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는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난대림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안도 수목원은 도립 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해왔고 전국 최대의 난대림이 자생하는 지역의 최적의 입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존과 그런 가치가 이번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난대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심사들을 통해서 유치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또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다면 앞으로 또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완도 수목원이 국립 수목원이 되는 것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공공수목원으로 운영되는 완도수목원이 국립수목원이 된다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수목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다들 그런 그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국립수목원이 된다면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국가 공무원이 나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산하의 특수법인인 즉 말해서 한국수목관리원이라는 공공단체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이나 예산 확보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난대수목원이 된다고 해도 그런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 조치나 또 편의시설의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국립난대 수목원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관광객 유입은 물론 또 많은 관광 자원이나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여러 가지 또 혜택이나 이익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른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점들이 가장 좀 어려울 것 같나요? 먼저 지금 현재 완남도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네. 가장 이제 취약한 점이 접근성이에요. 두 번째는 완도 수목원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교통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예.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신의원께 제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난대 수목원에서 이제 완도에 유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치가 됐을 때 완도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1,8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국립난대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1년에 약 8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또 국립난대 수목원과 다른 북측 사업들을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다시 말 우리 안도군은 지금 해양치유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산업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의 100대 우선 선정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해양치유 산업과 공립난대 수목원 사업이 서로 계획돼서 추진된다면 1년에 1조 2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18,000명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도민들의 서명도 좀 받고 향후의 도움도 좀 받고 이러면서 또 유치에 성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보면요, 이제 완도와 거제 두 곳이 모두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곳 모두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해서 두 곳 모두 선정된 배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저희 완도와 거제시가 치열한 경쟁을 했었습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리고 전국의 향후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들까지도 개입돼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거제시는 지금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고용 불황과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치에 사흘을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곳이 선정된 이유는 산림청에서 적지 선정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그 항목들의 점수를 취합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곳 다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완도와 거제 두 곳 모두 이제 경쟁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두 곳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곳 다 선정이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완도 수목원은 그 어느 곳보다도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춘 난대림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난대에서 대표하는 수목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 완도 수목원과 거제도가 국립 난대 수목원이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0월 23일 날 산림청 그 해명 자료를 보면은 그 두 곳이 난대 수목원의 대상지로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 불가하고 또 내년도에 이제 용역도 줘야 되고 또 국립 난대 수목원 조성의 타당성 요구 대상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도 수목원과 거제도 두 곳이 국립 수목원이 된다면 한정된 예산을 나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그 예산이 약 1,800억 원에 해당되는데 수목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일반적으로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완도고 거제도고 두 군데가 국립 수목원이 됐을 때 완도는 수목원이 지금 조성이 된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제도에다가 새롭게 국립 난대 수목원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00억을 쓰고 나가게 되면은 정말로 완도는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도 수목원 발전을 위한 충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끝까지 최적지인 완도 수목원이 국립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정치인들과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들이 합심해서 최후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 좀 이르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국립난대 수목원으로 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완도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에 또 조건이 유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완도 수목원은 기후와 식성 등 그 다양한 그 분야에서 난대 수목원으로서의 입지 조건과 확실한 그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단일 면적으로서는 전국 최대의 난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만 해도 약 3,500헥타 정도 됩니다. 또 우리 저희 완도 수목원에는 770종의 난대 식물 그리고 870종에 이르는 동물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이 잘 반영되어서 내년에 산림청에서 국립 난대 수목원에 대한 타당성 영역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에 우리가 저희 완도 수목원에 이런 유리한 조건들이 잘 반영된다면 반드시 국립 난대 수목원 최적지로 선정될 것이다 하는 확신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도엔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에 조금 더 유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완도 수목원이 단일로 국립난대 수목원이 확정이 됐다면은 큰 성과고요. 완도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제도가 국립난대수목원으로 복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도가 가지고 있는 난대림 중심지로서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봤는지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에는 또 수목원, 완도는 식물원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차별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수목원이다 식물원이다 하면은 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둘 다 이제 식물을 수집하고 또 보존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기능과 함께 또 국민들에게 교육과 그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목원이나 식물원이나 의미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 다만 이제 식물원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산림청의 정확한 속도는 잘 모르겠으나 얼뜻 생각할 때 완대 수목원은 이미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말하자면은 거제 수목원은 새롭게 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군데 다 선정하는 거엔 정말 저희 완도 쪽에서 좀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완도는 이미 그런 수목원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난대 수목원이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는 것이 적절한데, 예를 들어서 완도와 거제도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두 군데 다 똑같이 그 방향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군데는 연구 중심 혹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한 군데는 국민 살림 복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교육이라든가 교양 서비스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겠지만은 어느 한 곳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훨씬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국립난대 수목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를 통해 전남의 블루투어 비전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앞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도 수목원의 국립난대 수목원을 유치하는 것은 민선 7기 우리 김영덕 지사님의 핵심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7월에 전남도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분야별로 분류한 전남형 브루이코노미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브루이코노미 정책에는 6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 중에 하나인 브루토 산업과 관련해서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난대림 수목원 유치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주요 핵심 사항인 브루이코노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대의 효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연도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우리 전라남도의 전국 최대의 난대림 수목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전남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 또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 국민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하는지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저는 그 완도 수목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년 제가 한 서너 차례 거기서 현장 교육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도 수목원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접근성 조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은 나주역이나 목포역에서 KTX를 연계한 그런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나주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목포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도 수목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수용한 산지형 수목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애국의 그 수목원과 식물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완도 수목원처럼 탐방객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목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완도 수목원은 탐방이 아니라 뭐 좀 지나치게 말하면 등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수목원은 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교육하고 전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완도 수목원은 완도 수목원대로 난대숲의 메카에 있으니까, 난대숲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에만 있거든요. 중국, 한국, 일본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가꾸면은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고장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수목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보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 국립난대 수목원을 통해서 관광 자원이 되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은 완도뿐 아니라 전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그 가치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